안녕하세요, 정영주 감독입니다. 저희 지금 준비를 뭐 시즌 계속 하고 있고요. 제가 만들고 싶은 팀컬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모습을 운동장에서 좀 선수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그 열정적인 모습 안에 우리 선수들이 페어플레이 하면서 또 뭐 상대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고, 능력으로 기술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 팬분들한테 꼭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또 그런 모습이 또 운동장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게는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같이 또 승리로서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, 최단시간에 20승을 빠른 시간 안에 좀 하고 싶어요. 그래서 목표는 3라운드 끝나고 4라운드 가기 전으로 지금 뭐 구상은 하고 있는데,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 뭐 모든 선수들이 지금 하나가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한 선수가 아니라 팀으로서 우리가 좀 단단하게 뭉쳐야 되는데, 어떤 선수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, 운동장에 와서 보시면 다 아실 거고, 한 선수를 찍기는 조금 곤란하고, 팀으로서 우리가 그 상대를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모든 선수가 저한테는 소중하고, 또 그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선수들 지금 많이 들어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,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어떤 선수가 되든지 운동장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선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, 또 그 선수들이 증명할 수 있도록 제가 공정하게 선수들 기회를 줄 거니까 좀 많은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. 처음 광양에서 모였을 때부터 이제 제가 선수들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, 결과에 대해서 벌써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좋은 결과는 분명히 따라올 거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, 또 우리가 최선을 후회 없이 일을 한다면, 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그 홈구장이고 어웨이구장이고 이제 많이 찾아와 주시는 분들한테 좀 자랑스러운 그런 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. 좀 행복하고 또 명문구단이 되는 게 가장 큰 우리 목표고, 또 단합이 되고 또 화합이 될 수 있는 장이 저희 그 경기장에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그런 장을 좀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경기 다 하고 후회 없는 경기 운동장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들 와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남드래곤즈 화이팅!